위기는 완성의 순간에 찾아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진동의 세기가 나오지 않았다. 진동 모터 자동화 설비에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 때문에 진동 모터의 원리는 정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90%, 95%까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5%를 잡기 위해서 1년, 2년 결국은 실패하고 뭐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진동량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소음이 발생되고 소음을 잡으면은 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이 모든 것이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돼준 사람은 아내였다. 자동 설비만 하다가 진동 모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리고 진동 모터 개발에 실패했을 때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응원한 아내였다. 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안 피우던 담배를 다시 조금 또 피우게 되고 가끔씩 화장실 가서 몰래 피울 때 되면 그때는 좀 심각할 때거든. 안 피우는 담배 집에서 모르게 피운다는 거는 그때 많이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게 저희들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좋은 품질의 제품이 있어도 이 납품을 처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나왔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 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몇 번의 실패는 오히려 좋은 약이 됐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라야 기적이 되고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 신화가 된다. 우리도 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이루어야만 이 신화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말로 그냥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 먹었다. 성능이 좋은 진동 모터를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처음부터 진동 모터의 원리를 다시 공부했다. 기존에 없는 진동 모터를 만들기 위한 고된 대장정이었다. 그렇게 연구하기를 2년. 마침내 크기는 소형이면서 진동수는 높고 전력 소비는 덜 드는 진동 모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말로는 표현이 다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기대했던 제품이 생산하고 판매된다 생각하니 뭐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분이었고 이런 생각으로 엄청 말로 이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것 같습니다. 진동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소형화되면서 진동 모터는 점차 얇아지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벗어나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기기가 발달하면서 더 작은 크기의 진동 모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영호 기능인도 지금보다 더 작은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개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었고 무수히 밤도 새고 재작업하고 재설계를 하면서 무한 반복 작업과 재작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게 끈기와 진념이 없었다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철주야 진동 모터 개발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김영호 기능인.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다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진동 모터를 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어려울 때 한 번씩 와서 꿈과 희망을 키우던 것인데 요즘도 가끔씩 흔들릴 때 여기 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마음먹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진동 모터와 함께한 시간.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든 도전 정신. 그 정신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성장 동력이 됐다. 현재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휴대폰이나 게임기, 진동벨, 뭐 기타 등등 이런 IT 장비 쪽에 많이 사용되는데 근래에 보면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진동 알림이라든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진동으로 이제 소리를 대체하는 이런 제품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뭔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진동모터를 개발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완성된 것은 진동 모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가 만든 진동 모터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듯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김영호 기능인.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을 기대해본다.